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수무사 전문가 기아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 GS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건설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토니모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다시 2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경계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저는 바닥을 치고 특히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상승하는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이었나요? 모두가 이제 부동산은 안 오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더니 젊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생각보다 서울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2014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아파트는 새로 짓기라도 합니다. 또 금은 새로 캐기라도 하는데, 비트코인도 최고로 되는데, 주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엔비디아, AMD 등등 주식은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사려는 사람,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뭐 저와 같은 먼 나라의 사람도 미국의 그런 주식들을 들고 있을 정도니까 저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국가와 기관 그리고 신흥국들 하다못해 뭐 인도, 아프리카 등등도 저 미국의 나스닥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금보다 빠르게 부동산도 보다 빠르게 또 주식 열풍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의 주식은 이제 희소성이 적죠. 뭐 LG만 해도 여러 가지 분할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치적으로는 미국의 그 한정되어 있는 주식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국을 따라가는 투자 행태가 나타날 것이고요. 저는 반도체 장비 및 기타 여러 가지 가치주들이 결국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방금 전에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시장의 관심은 지금 반도체 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대표주들도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2분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대형 업체들의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3분기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선 반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뭐 부정적인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 자체는 견고하게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담을 좀 내려놓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반도체주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좀 알아볼까요?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구글, 특히 뭐 그런 애플 시가총액 상위 나스닥 상위 중에 비테크 주식들이 상승률이 좋고요. 그동안 오히려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미 나오는 것들이 많죠. 제일 먼저 빠르게 엔비디아 같은 것을 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1년 반 고생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힘들었는데 출발할 것이라 봐지고요. 미국에서의 대형주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앞으로 실적이 늘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선점해 둬야겠죠. 자,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관심주로는 또 한 종목 한국의 기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앞으로 열릴 예정이기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설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매출이 25% 이상 증가됐죠.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추세가 상당히 강하면서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장기 상승을 할 것이라 좀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이렇게 좀 미국에서도 좋은 주식을 미리 선점해놔서 효과가 좋은데요. 그곳에 관심 두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또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 이제 앞으로 나올 큰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소외되지 않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GST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이후에 그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그리고 뭐 제조 공정상에 이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업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업황 자체의 개선 속도는 계속해서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GST 같은 경우는 뭐 삼성향 매출이 늘어나고 또 마이크론 쪽에 대한 점유율 상승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면 더 좋겠지만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뭐 3,185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면서 대형 뭐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GST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긴 조정을 마치고 3월 말부터 조정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조정을 좀 받다가 어제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에 대해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GS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G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GST의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